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국민통합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 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편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 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셋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 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